사실 근데 트라우치 너무 잘 쳤어. 아 맞습니다. 네. 네. 뭐 볼배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슬라이더로 같은 위치로 세 개 던지는 게 어딨냐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스트라이크 존에 절묘하게 걸치는 낮은 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걸 퍼올려서 홈런을 만들었으니까 할 말은 없죠. 아니야, 류현진하고 대결할 때도 우리가 변환하는 씨가 얘기했잖아요. 네. 트라우스 낮은 볼은 진짜 네. 죽음이에요. 엎어지면은. 네. 그래서 몸쪽 하이패스볼 굉장히 류현진 효과적으로 하고 마지막 백도 커터는 예술이죠. 아, 그니까. 정말 이거는 아트예요. 아트. 옛날에 그 프랑스 지단 있을 때 아트 샤커. 아트 샤커. 네. 네. 그것처럼 이게 아트 베이스볼이다. 시대의 것도 좋아하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처럼 정말 예술 그 자체였어요. 아, 맞아요. 진짜. 네. 이제 3회 때 이 트라우스 선수. 야, 역시 트라우스의 천적은 류현진이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그런 타석이 아니었나 싶었어요. 네. 트라우스 선수를 상대로 이 6구 낮은 코스에 또 커터. 방금 말씀하신 백턴 커터. 아 기가 막혔습니다. 진짜 그 이 트라우스 놀래잖아. 촉 몸쪽에 하이패스볼 떠서 스트라이크 잘 피니까 깔짝 놀라가지고 아 제가 나를 뭐 나 트라우스인데 나를 그거 안 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런 정말. 상황에서 몸쪽에 정말 정밀묘한 제구로. 진짜 스트라이크 존 경계선에 딱 넣었잖아요. 트라우시 거기가 유일한 약점인데 계속 그쪽을 의식하고 있다가 바깥쪽 낮게 백도어 커터가 들어가니까 꼼짝 못하고 다녔죠. 아 그렇습니다. 이 오늘 경기에서 사실은 이 트라우스 선수를 두 번이나 삼진을 잡았는데 이 두 타석에서의 투구 패턴이 다 똑같았어요. 네네. 이 트라우스 선수도 약간 좀 맥을 못 추는 그런 타석이 이어졌었고 통산 트라우스 상대로 10타수 무안타입니다. 네. 삼진 4개. 네 맞아요. 네. 누가 트라우스한테 이렇게 할 거야. 맞습니다. 지금 현역 이 메이저리그 선수들 중에 이 10타석 이상으로 설정을 했을 때 한 번도 안타를 허용하지 않은 선수 류현진 선수 유일하다.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플로로가 홈런 맞아도 찍소리 못 하고 있어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죠. 류현진이 잘 막는 거죠. 네, 맞습니다.